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닭입니다. 영패에 대한 이야기. 무속인들이 영패를 말할 때 반드시 같이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영패가 없는 조상은, 명패가 없는 조상은 호주다, 잡귀다, 잡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천신을 말하고 돛줄을 말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천신을 말하고 돛줄을 말하는 무당들이 저는 무당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명패를 가지고 장명을 하는 사람들이, 장명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장명을 하는데 그 장명이 이 명패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마구잡이 장명을 해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무당이 이제 대신이다 그래요. 대신을 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대리할 때짤 써서, 대리할 짤 써서 대신이라고 할 때가 있고, 큰대 짤 써서 대신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 뭐 큰대 짤 쓰는 대신은 우리가 제일 쉽게 산왕 대신, 용왕 대신, 이렇게 산에 있는 어떤 신이 있다면은 왕 같은 존재, 뭐 산신이라고 해도 용신이라고 해도 좋고, 산왕 대신, 용왕 대신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큰대 짤 쓰는 대신을 쓴다고 봐요. 그런데 이 대리할 때 짜, 신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리할 때 짤 쓰는데, 이때 그냥 대신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요. 차라리 대신 할머니, 대신 할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명패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명패라는 거예요. 여러 번한테 오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이게 진짜 명패라는 거예요. 나머지 이 앞에 대신이라고 붙는 거는 오히려 수식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불사대신이라고 해도, 불사대신이라고 할 때는 불사라는 것이 수식어고 대신이라는 것이 명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사라는 신을 대리해서 오는 신이다 그랬을 때 이 불사대신까지만 하면은 이거는 불완전한 명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불사대신 할머니까지 붙어야지 이것이 완벽한 명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조상님을, 결국 내 조상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명패를 갖다 붙여도 이거는 가짜 명패다. 그래서 선왕대신이라고 해도, 선왕대신까지만 해도 이것이 불완전한 명패라는 거예요. 선왕대신 할머니, 선왕대신 할아버지, 용궁대신에도 마찬가지. 용궁대신 할머니, 용궁대신 할아버지, 산신대신 할머니, 산신대신 할아버지, 본향대신 할머니, 본향대신 할아버지, 도당대신 할머니, 도장대신 할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용궁대신 할머니, 산신대신 할머니, 본향대신 할머니, 도당대신 할머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불사대신이라고 하려면은 우리 할머니가 저 하늘에 어떤 불사라는 신을 합의받아서 온다. 우리 할머니가 선왕이라는 어떤 도당이라는 신을 합의받아 온다. 용궁이라면은 우리 할머니가 용궁이라는 곳에 합의를 받아 온다. 이렇게 이해를 했을 때 용궁이나 선왕이나 불사가 명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불사 대신 할머니라면 우리 할머니가 명패라는 거야. 할머니가. 그때 그러면은 산왕 대신이라고 하면은, 산왕 대신이라고 할 때도 이 산왕이라는, 산의 산신이라는 이 양반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산신이라는 것을, 대산신이라는 큰 신을 합의받아 오는 우리 할아버지가 있다. 용궁이라는 커다란 신을 합의받아 오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그때 용왕님이, 산왕님이 나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무당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장군님, 신장님, 대감님, 그 다음에 군웅 별상을 해도 보세요. 장군도 장군 할아버지, 신장 할아버지, 대감 할아버지라고 해야지 이게 완벽한 명패지, 장군님만 해도 이거는 명패가 아니라니까. 이건 마네킹이라니까. 마네킹. 신장님만 해도 이거는 마네킹이라니까. 신장님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다. 이때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를 수식하는 말이란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신장처럼 온다, 신장처럼. 우리 할아버지가 신장처럼 오실 때 우리 할아버지가 실려면은 그냥 오방기를 들고 싶기도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오면은 칼을 들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장님과 장군님의 차이점은 뭐냐? 신장님보다 장군님이 더 칼을 들어도 큰 칼을 들고 싶고 작돌 들고 싶고, 우리 신장님은 오방기나 신장대를 들고 싶은 경우고, 그 다음에 대감님이라는 경우는 대감이라는 뭐 신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대감님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때 많은 무속인들이 내력굿을 받기 전이든 내력굿을 받고 너도 내력굿을 받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있다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실렸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게다가 쌀자루를 막 싣고 오는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가 막 지게다가 곡식을 싣고 오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삼태기로 막 머리에다 막 뭘 이고 오는 것 같아. 이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대감처럼 오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감이라고 해서 반드시 할아버지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할머니가 대감으로 할머니도 올 수 있어, 할머니도. 어느 때는 이모도 올 수 있어, 고모도 올 수 있어, 조카도 올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나한테 대감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대감이라는 신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군웅이라는 것도 있어요. 별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군웅이나 별상은 신의 이름, 군사군자 수커둥자를 쓰는데, 별상이란 달을 별자, 형상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생긴 모습, 그 다음에 군인처럼 남자처럼 이렇게 오는 모습이라는 의미야. 그리고 군웅이라는 것이 신의 이름이 안 된다는 이름은, 보세요, 군웅 대신, 군웅 신장, 군웅 대감, 군웅 장군, 여기까지는 이름이 통해. 그러니까 대신 할머니도 군웅 같은 모습이다. 근데 대신 할머니가 군웅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 할머니가 군인 가서 남자로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마치 군인같이 남자 같은 모습으로 칼을 들고 오시는 할머니도 있어. 이런 경우는 군웅 대신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군웅 대신 할머니가 붙어야지 명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군웅 신장도 여기까지만 하면은 마네킹이란 말이야. 군웅 신장 할아버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군웅 대감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 군웅 장군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 별상 신장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야. 별상 대신 할머니가 되든지 할아버지가 되든지, 별상 장군 할아버지가, 별상 대감 할아버지. 근데 이거를 왜 군웅이나 별상은 더더군다나 명패가 아니고 모습이다, 그 양반의 모습, 어떤 형태, 그 양반의 특징이다라는 얘기가, 보세요, 군웅 장군은 돼. 근데 장군 군웅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장군은 명패야. 대감도 명패고. 그런데 군웅이나 별상은 이것이 명패가 아니라 수식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렸다면은 되는 이름이 있고 안 되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장군꾸능 불편하죠. 장군대감 불편하죠. 대감신장 불편하죠. 대감대신 불편하죠. 장군대신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군웅신장, 내 신장꾸능 안 되죠. 대감꾸능 안 되죠. 장군꾸능 안 되죠. 장군님이 군웅님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군웅이라는 것이 장군님을 수식하고 대감님을 수식한단 말이야. 자, 해보세요. 신장꾸능. 신장꾸능. 이름이 이상하잖아. 발음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 신장별상. 신장별상. 안 되잖아. 대신별상. 안 되잖아. 별상 대신은 쉽잖아요. 편하잖아. 그러니까, 별상이라는 특별한 모습을 가진 대신 할머니다. 별상이라는 특별한, 같은 신장님 중에서도 특별한 이가 생긴 신장님이다. 같은 대감님이라도 특별한 다른 모습을 한 대감님이다. 이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감별상 안 되잖아요. 장군별상 안 되잖아. 대신별상 안 되잖아. 신장별상 안 되고, 대신꾸능 안 되잖아. 신장꾸능 안 되잖아. 대감꾸능 안 되잖아. 장군꾸능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 무당판에 정말 쓰레기 같은 장면과가 있어. 쓰레기 같은 장면과. 보세요. 여러분이 넉대신 넉대신 그러니까 넉대신이라는 양반이 어디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 무당은 태어날 때부터, 무당은 태어날 때부터 녹대신이라는 존재가 내 몸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태어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살, 두 살, 세 살, 다섯 살, 일곱 살, 이때도 벌써 저기 귀신이 있는 걸 보고, 저기 귀신 있는 걸 느끼고, 내 할머니가 내 몸에 있다는 걸 느끼고, 어느 순간 내 할머니가 내 몸에 실려서 울기도 하고, 남의 주상을 내 몸에 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녹대신이라는 의미가, 녹대신의 의미가 무당은 타고나면서 있는 거야, 타고나면서. 이 녹대신을, 물에 빠져 죽은 조상을 구하는 건 용궁녹대신이래. 이렇게 정신 빠진 소리들을 하니까 무당세계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이 녹대신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조상을 건져내는 양반은 용궁녹대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정말로 개법사가 있는데, 만약에 물에 빠진 조상을 구하는 양반이 용궁녹대신이라면, 그러면은 산에서 나무에다 떨어져 죽은 녹대신은 산신녹대신이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으면 신장녹대신이고, 도로가에서 교통사고 나서 신장로에서 죽으면 신장녹대신이고, 오토바이 타다 죽으면은 오토바이 타다 죽은 녹을 건져내려면은 오토바이 녹대신이고, 쥐약 먹고 죽으면은 쥐약 먹고 죽은 조상을 건져내려면은 쥐약녹대신이고, 전쟁터에서 총 맞아 죽으면 전쟁녹대신이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녹대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함부로 붙이면 안 돼. 거기다가 뭐 녹대감? 녹구능? 정신 차려, 이런 돌머리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명패를 마구잡이로 장명을 해대면은 무당판이 개판되는 거야. 한심해도 내가 말을 섞으려고 그래도 더 이상 수준이 맞아야지 말을 섞지, 이런 돌머리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명패를 찾으라고, 명패가 없는 조상은 허주 잡기 잡신이라는 이런 대가리들하고 여러분들 상대에다가는 여러분 인생 망친다니까? 이런 말하는 무당들은 이게 가짜 무당이니까, 사이비 무당. 여러분들, 진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명패야. 우리 고모, 이모가 명패야. 17살에 약을 먹고 죽어도 고모는 고모잖아. 20살에 목을 메서 죽어도 이모는 이모잖아. 내가 전쟁터에 가서 17살에, 전쟁터에 나가서 죽든, 방위로, 21살에 방위새로 안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든, 어떤 사람이 왜 무슨 자격으로 안 된다는 거냐고요. 명패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무당 사회에서 명패라는 것이 얼마만큼 많은 무당들을 죽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천신을 찾아가면서, 돗줄을 찾아가면서 많은 무당들을 벙어리를 만들고 있는지, 거기다가 옥황상제나 찾아라, 천전대왕을 찾아라, 뭐 태아령 영가를 업장소매를 해야 된다, 속죄를 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가지고 무당이라고 지금 무당판을 휘젓고 다니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얼마만큼 여러 무당들을 죽여놓고 있는지, 내 말이 아니고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너희들이 한번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말 한마디에 너희들이 돈을 받아 처먹고 구슬해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만큼 망가져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에 대해 얼마만큼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는지, 응? 정말로 목신이나 찾아대고 내리끝 받을 사람한테 목신풀이 한번 시키고, 회원꽃 시키고 내리끝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 울산에 있는 미녀보살아, 너나 지금 업장소멸 찾아대고 태아령 찾아대면서 그 수많은 무당들을 지금까지 구렁텅이에 파먹고 있는, 개도사야. 그 다음에 그 개도사 옆에서 그 콩고물 주워 먹으면서 거기서 맞장 붙이고 있는 이 쪼무라기 쓰레기 무당년들아. 너희들이 정말로 신을 알고 무당을 알면은 양심을 걸고 뒤돌아서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도 무당이고, 너희들한테 가서 그렇게
개발창 나서 인생 망가져 있는 사람도 무당이야. 너도 인간이고 그 사람들도 사람이야. 그럼 너희들이 그 한 푼 벌어 처먹는 거에 그렇게 해. 그게 꿀처럼 달디. 너희들이 그렇게 해놓고 버려진 그 사람들이 피눈물 나는 세월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너희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살았는지 양심을 걸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쓰레기 무당 년놈들아. 어? 제발 대한민국에서 이 명패 타령하는 무당들이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기 안 찾아가는 거예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진짜 명패인데 무슨 명패를 더 찾으라고 지랄하냐고. 내 할아버지가 옥황상제를 합의 받아온들 옥황상제는 내 할아버지 수식어야 수식어. 내 할아버지가 옥황상제라는 기운을 받아오는 거야. 내 할아버지가 천전대왕을 합의 받아도 내 할아버지가 그 기운을 받아오는 거야. 군웅작두 별상이라고 해도 군웅작두 별상까지만 가지고는 마네킹이라는 말이야. 마네킹. 그 다음에 이 군웅이라는 이름이나 별상이라는 이름이 명패가 아니라니까 이건 수식어지 수식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름 명패를 가지고 군웅도사 군웅도사 돼요 안 돼요? 도사군웅 돼요 안 돼요? 도사군웅 돼요 안 돼요? 도사견은 돼요. 도사견 도사견. 응? 두루두꾸 개새끼란 얘기야. 도사견은 돼. 응? 선관도사 도사선관 돼 안 돼? 개 이름이야 개 이름. 군웅도사 도사군웅 안 되잖아. 도사라는 것도 도사라는 거는 정확한 이름은 산 사람한테 붙이는 거야. 산 사람. 아, 저 사람이 참 뭐 밥 짓는데 도사야. 아, 저 사람은 자동차 고치는데 도사야. 그 우리 할아버지가 선관도사든 천문도사든 지리도사든 우리 할아버지가 천문을 보는데 도사야. 이러면 명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리를 보는 데는 도사야. 우리 아버지 옛날에 농사 짓고 살았으면 지리 보는 건 도사겠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농사 졌으면 날씨 보는 거는 도사겠죠. 우리 할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었으면 용궁에서 합의 받아오니까 용궁도사겠지. 우리 아버지 옛날에 산에 가서 약초라도 캤으면은 의술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한의원을 했으면은 약술도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약술이나 의술은 명패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도사는 도사인데 무슨 도사냐 뭐하는 도사냐. 살아생전을 약촉해가지고 사람들 의술로 고치는 도사라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등짐지고 보짐질고 아니면은 시장에서 배추를 팔아도 장사하는데 도사야.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돈 버는 대감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명패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무당파는 이 명패파리 장사꾼들, 도줄 신줄, 천신파리 장사꾼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고 무당파는 점점점점 쓰레기 사기꾼 무당들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늘맞은 모습.